대본을 쓰고 연출을 한 손재훈입니다. 손재훈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범죄 코미디죠. 기다림의 예술. 아니야, 그거 안 좋은 애들이야. 관객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. 본인 농담이야 진담은 모르겠고 진담도 아주 수줍은 소년 같은 느낌. 제가 능숙하게 잘 연출을 한 것 같아요.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아깝게 오케이. 네? 나 말을 소홀히 하지 않아. 유머로 쓰고 풍자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. 제 어려운 작업이니까 악당이 2층에 새 들어온다. 너무나 캐릭터가 다른 이 두 사람, 거기다가 아이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얽히고 설키는 영남 만화들 같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. 2층의 악당에서 강창민 역을 맡았죠. 돈일 많은 사람 좀 보이세요? 우리 창인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. 직업은 이제 전문 사기범. 오랜만에 사기꾼 느낌 났다 느낌.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창피해. 사기꾼이라고 그랬는데 좀 부끄럽다. 비유를 해. 사기성이 약간 있는. 이따 밤에 봐요. 그래봐야 큰 나쁜 짓은 못하는. 걱정했잖아요. 들어오지도 않고. 때로는 바보 같은. 경제적으로 힘들고. 너무 힘들어가지고. 잠이 그냥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어요. 강석표 오빠가 워낙 진지하시고. 아이 그 뜨는다는 소리 좀 들 제발 그만 좀 해.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. 아유 안 돼! 진짜 돌아버릴 거야 내 진짜! 진심으로 연기를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. 야 그만 좀 와! 당신 때려줘 공장장! 어? 돈 벌어! 기가 막힌 애드립을 하시는 배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이거 왜 시킨 거야? 아니 지금 누구한테 연기 지도를 하는 거지? 청년 한석규. 난 67년생이야! 예 그래요. 시인은 아니에요 정말. 한석규 선배님은 대단한 배우였는데. 그러니까 아주 좋았죠.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 연기란 말이죠. 아닌가 이거? 같아요. 봐주시면 재밌지 않겠어요? 테이크 둘. 아 왜 소리 지르고 그러세요 저한테? 아 제가 언제 소리를 질렀습니까? 그럼 겨우 인터넷 달아가지고. 어 PC방 가세요 PC방! 연주는 충분히 하시고 아주 오랜 시간 그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어요. 감정 주체가 잘 안 돼서 자기 마음과는 다르게 격한 말들이 유대성품이 옛날에 팍팍팍 나갈 것 같잖아요.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좀 히스테릭하고 까칠한 여자라고 했었죠. 저는요 요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. 좋은 동료? 희수랑은 늘 같이 작업하고 싶은 마음이 꽤 됐었어요. 보러 왔는데요. 오빠 안녕. 파트너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아주 좋았죠. 김혜수 씨 같은 경우에는 스타죠. 진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. 아프잖아 왜 이래요. 안목이 있어. 돈 버섯이죠. 화도 안 내고. 왜 안 돼? 왜? 왜? 즐겁고 왜 안 되는 거야? 오 마이 갓! 존경
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때 아파트를 샀어요 했어요 아파트를 아, 안 돼 미안한 얘기지만 한석규 선배님 있을 때보다 김혜수 씨가 현장에 있을 때 많은 스태프들이 기운을 낸다는 게 보여요 안 하셨어요? 이번 작품을 보시게 되면은 얼마나 뛰어난 배우인가를 저에게는 별거 없는데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층의 악당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고요 우리 영화 정말 2층의 악당이 나오잖아요 즐겁게 보시면 돼요 기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